지금 이제 공모주, 이제 특히 뭐, 지금 자문사에 계시잖아요. 네, 운용사 쪽에. 운용사입니까? 네. 어쨌든 그 공모주 하는 쪽에서, 이제 개인들이 이제 공모주 투자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직접 공모주에 청약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근데 그건 사실은 물량을 많이 못 받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시장에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공모주 펀드 투자가 있잖아요. 그 펀드에 투자하는 거하고 직접 자기가 공모주에 들어가는 거하고 그 장단점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통 저도 이제 한 2년 전부터 공모주 시장이 좀 이렇게 좀 좋은 성과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그래서 공모주에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일반 청약도 하시고 그다음에 공모주 펀드도 좀 여유가 있으면 좀 가입을 하시고 두개다 하면 좋다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데요. 근데 사실 보면은 이 공모주를 청약을 하고 뭐 펀드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한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그렇죠. 아주 오래됐죠. 공모주 투자를 펀드는. 해오신 거예요. 예, 굉장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고, 근데 이제 최근에는 좀 사이즈가 좀 커지다 보니까 또 일반 대중들도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좀 그렇게 된것 같고요. 근데 저는 되게 좋은 현상인 것 같고, 좀 어떤 그 주식을 바라보는 관점도 좀 이렇게 생기고, 또 아무래도 공모주라는 거는 투자자가 좀 수익을 낼수 있게 좀 이렇게 설계가 돼 있다고 해야 그렇죠. 될까요? 우리나라 시장은 아무래도 좀 제가 개인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조금 싸게 주는 그런 싸게 좀 경향이 이렇게 있죠. 디스카운트를 해서 이제 상장을 하고 이제 시초가를 결정하는 방식도 그렇죠. 제일 좋은 케이스는 200%까지 더블에 시작을 하고 이제 좀안 좋은 케이스는 마이너스 10%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설계 자체가 좀 이렇게 투자자한테 수익을 낼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좀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일반 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코스피의 좀 조단위 딜들, 그런 딜들은 일반 청약을 하더라도 좀 이렇게 그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코스닥에 상장하는 뭐 몇백억짜리, 그리고 공모하는 거는 사실 뭐 1억을 넣어도 한주 정도 받을 것 같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의 좀큰 종목이 상장을 할 때, 그럴 때좀 이렇게 일반 청약에도 관심을 가져서 뭐 하시면은 좀될것 같고요. 또 주변에 실질적으로 그 코스피 상장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일반 청약을 해서 또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예. 이제 일반 청약이 좀 제도가 바뀌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 균등 배정이라 그래서 그 최소 청약 수량이 10주 정도 되거든요. 예. 10주 최소 청약 수량을 넣으면은 이제 균등 배정을 먼저 전체에서 50%해 주고 나머지를 이제 비례 배정이라 그래서 이제 금액 대비해서 하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사이즈 큰 딜을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모주 펀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규모도 커졌는데 이런 큰 딜들이 상장하고 그럴 때는 공모주 펀드도 굉장히 좀 물량을 많이 받다 보니까 좀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 자산을 운용하는 하나의 그 에셋 클래스로 해서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거래소 시장이나 이런데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좀 규모가 큰 종목들이 상장될 때는 개인들이 직접 청약을 들어가도 좀 물량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대신에 이제 개인들이 모든 작은 종목들도 다 찾아가면서 청약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공모주 펀드로 활용하면 자산운용사 같은 데서 대행을 해서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가 좀 분산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공모주 펀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공모주 펀드도 종류가 많잖아요. 뭐 코스닥 벤처 펀드도 있고 일반 공모주 펀드도 있고 뭐 하이힐드 펀드도 있고 맞습니다. 그런 것들의 장단점이 어떤 건지 그 펀드의 성격은 어떤 건지 이런 걸좀 시청자분들한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이 공모주라는 게 투자자한테 수익을 낼수 있게 잘 설계가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공모주 투자하면은 펀드도 좀 수익을 내는 게좀 경향이 있고요. 개인들도 마찬가지.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걸 좀잘 활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이 공모주를 우선 배정하는 그런 혜택을 주는 거죠, 펀드에. 예,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조건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하이힐드 펀드는 하이힐드 채권을 45% 이상 넣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코스닥이나 코스피 시장에 상장하는 공모주의 5%를 우선 배정해주는 그런 혜택을 주는 거고요. 그래서 코스닥 벤처 펀드는 전체 자산의 50% 이상을 벤처 기업 주식을 사야 됩니다. 예, 그래서 벤처 기업 주식을 많이 사달라. 그러면은 코스닥에 상장하는 종목에 대해서 30%를 이렇게 우선 배정을 해주는 거죠. 코스닥 벤처 펀드에. 그런 혜택을 주면서 이제 그 하이힐드 채권이라든가
그 벤처기업 주식을 더 이렇게 기관들이 매수할 수 있게 이렇게 제도를 만든 건데 그러다 보니까 하이힐드 펀드나 코스닥 벤처 펀드는 상대적으로 수익을 쌓기가 좀 유리하다. 그리고 퍼포먼스도 나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목표 수익률이 보통 한 6%에서 8% 되는데 그래서 꾸준하게 그 정도를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투자자들께서 그 자산을 활용하실 때 잘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 그런 어떤 옵션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계시는 그 에셋원 자산 운용에도 이런 뭐 하이힐드 펀드 같은 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있습니다. 있어요? 예. 이 하이힐드 펀드는 굉장히 오래된 펀드 같은데 제 생각에. 네네. 그 코스닥 벤처 펀드는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 있습니다. 예. 그래요. 네. 그 펀드들의 과거 1년 성과는 어떤가요? 그 굉장히 높습니다. 생각보다. 네. 예. 근데 이제 그 이 하이힐드 펀드는 기본적으로 그 하이힐드 채권의 45%를 가져가고 그렇죠. 그다음에 채권을 추가적으로 한 65% 이상 네. 채권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공모주를 받아서 이제 수익을 내는 건데 보통 목표 수익률이 한 7% 정도 됩니다. 연 7% 정도 목표 수익률인데 사실 뭐 저희 제가 이렇게 운영을 해 보면은 연 10% 이상은 내는 그래요. 것 같아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벤처 펀드는 상대적으로 이제 주식 비중이 한 높죠. 70~80% 되다 보니까 네. 굉장히 운용하기 어려운 펀드인 건 사실인데 저희도 이제 제가 한 4년 정도 이제 운용을 하고 있고 근데 그 평균 수익률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목표 수익률은 한 8% 되는데 평균 수익률이 한 20% 정도 되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이렇게 그 펀드마다 물론 다르겠지만 그 생각보다는 그 수익률이 그래도 목표 수익률보다 이렇게 잘 내고 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결과적으로 그 이 공모주 시장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수익을 좀 낼 수 있게 좀 이렇게 만들어주는 시장이라는 거고 또 최근에 수개 년 동안에 이제 공모주 시장이 좋았잖아요. 시황이 좋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역할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하이힐드 펀드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하이힐드 채권이 안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채권 비중이 높으니까 비교적 수익률이 공모주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 같고요. 네네. 근데 코스닥 벤처 펀드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벤처에 60% 이상을 투자한다 그러면 사실은 공모주뿐만 아니라 코스닥 벤처 주식의 성과에 많이 연동이 될 것 같아서 그렇죠. 그 변동성이 크지 않나요, 그러면? 아, 그래서 이제 근데 사실 코스닥 벤처 펀드들은 다 운용 전략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벤처 기업 주식을 그냥 50%를 다 가져간다 그러면은 리스크가 이제 오픈이 돼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제 40% 정도를 벤처 기업 주식을 갖고 있으면은 그 40%만큼 코스닥 150 지수 선물을 매도해서 이제 해지를 하는군요. 해지를 하는 거죠. 위험 증류를 만들어 놓고 그러고서 이제 공모주로 메인 수익을 내는 거죠. 아, 구조를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까? 아, 그럼요. 아, 네, 주식 그러니까 벤처 기업 주식을 50% 이상만 사주면 되는 거죠. 네. 아, 그러면은 뭐 시장 리스크를 많이 해지해야 돼요. 예, 그렇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항상 그 펀드를 투자하실 때 항상 그 상품의 구조를 잘 봐야 그럼요. 된다는 게 이제 그런 걸 잘 봐야 다 다르거든요. 네. 예. 예. 그럼 이런 공모주 펀드는 어디에 가면 들 수가 있습니까? 아, 이제 보통 우리나라의 그 공모주 펀드나 모든 펀드는 이제 그 증권사. 예, 증권사의 지점에 가서 이제 보통 가입을 하시고요. 은행의 지점에서도 가입 가능하죠. 그러니까 증권사하고 은행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한가요? 온라인도 가능하고 오프라인도 다 가능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 시청자분들이 뭐 직접 투자도 하고 또 펀드를 통해서도 이 공모주 시장에 들어오는데 투자할 때 이러이러한 점을 좀 염두에 두고 하는 게 좋겠다. 또 이러이러한 부분은 조금 조심하는 게 좋겠다 하는 제언을 좀 마지막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 그 펀드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잖아요. 굳이 공모주 펀드 아니라고 해도 일단 일반적으로 펀드를 선택하실 때 제가 이제 항상 좀 이렇게 좀 제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어떤 중요한 것들인데 이제 펀드는 항상 그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떤 리스크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그 펀드를 선택하실 때 항상 그 투자 설명서에 그 펀드의 자산에 어떤 위험을 갖고 있는지 그걸 항상 먼저 좀 보시고 검토하시고 네. 네. 나의 그 위험 선호도에 맞게 선택을 하시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 펀드마다 운용 전략이 있는데 그럼 펀드를 운용하는 사람은 그 운용 전략에 맞게 경력과 레퍼런스와 역량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비교해 보셔서 과연 이걸 운용하는 책임 운용력이 과연 이 펀드의 운용 전략에 맞는 그런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네, 한번 매칭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운영력이 좀 안 바뀌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예, 계속해서 이제 처음에 시작한 사람이 계속 운영하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공모주 펀드만이 갖고 있는 하나의 가장 큰 차별화된 특성은 이제 1년에 70개, 80개 회사를 이렇게 꾸준하게 투자해서 수익을 내야 되거든요. 어느 한두 종목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네, 네, 네. 수익률이 이렇게 조금씩 쌓아서 올라가는 네, 그런 네. 거를 좀 가장 알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되게 감사드리고요. 시청자분들한테 공모주 투자하시는데 아주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